제가 1995년에 제1기 민선 시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대구시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대구시의 역사라든지 지형적인 이런 특성으로 봤을 때 경제도시보다는 문화도시, 교육도시,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. 모든 도시와 나라가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지만은 대구는 지형적으로 관문 국제공항이 없고 항만이 없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와서 큰 경제 산업 도시가 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대구라는 도시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부산, 인천, 서울, 광주 모든 도시가 전부 아주 길쭉한 이런 도시인데 대구는 정방향으로 중심부가 이루어지고 대구 이제 변두리에 이제 공단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공단 건설 이런 거는 기존 있는 공장을 잘 활용하면 된다. 그리고 대구 도시 이 경계선 인접해가지고 구미공단이 있고 경산진량공단이 있고 영천공단이 있고 외곽공단이 있고 뭐 많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주들 대부분이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는 그렇게 발전시키면서 문화, 교육, 환경 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구상에서 가장 먼저가 이제 문화 인프라 구축인데 미술관 건립도 그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서 이제 구상을 한 겁니다. 문화 인프라를 크게 보면 음악, 미술이 되겠는데. 음악은 훌륭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현재명씨라든지 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음악대학, 미술대학이 많고 이런데 많은 그런 그 음악가들이 있지만은 인프라가 허약해가지고 내가 이제 삼성하고 교섭해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또 둘곡원의 야외 공연장도 건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술도 이인성씨라든지 역사가 굉장히 깊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광주나 목포나 전주나 이런 호남 쪽에 대구보다 훨씬 적은 도시도 개인이라든지 어떤 그좀 투자자들이 미술관이나 전시관을 건립을 많이 했는데 대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미술관 건립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었는데. 그때 대구가 이제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학생 올림픽을 유치해놓고 또 월드컵 경기가 또 대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 그러한 그 경기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재정이 대구로서는 부담이 많이 된 데다가 또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관을 짓는다 하면서도 조금 늦어졌지만은 그러나 미술관 건립을 위한 열의는 어느 지역보다도 미술가들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 뒤에 이야기 나올지 모르지만 권정호 당시에 그 미술협회 회장도 하고 또 예총 회장도 했던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그 미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작품을 기증해서 기금을 1억 5천 이상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설계까지는 내가 아주 멋있게 완성을 하고 이제 건설을 못하고 내가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. 시장의 이 의지와 집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 확보 때문에 이제 그래 된 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. 그 예술, 교육, 문화, 관광, 환경도시라는 여기에 만약에 대구 시정 목표를 뒀다면은 우선순위가 이걸 할 텐데, 딴데 이제 두게 되면은 자꾸 밀리게 되니까 자꾸 늦어지고, 그 다음에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국제 행사가 많았어요. 200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지 2002년 월드컵 대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조금 늦어졌지 않냐 이래 보는데,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장의 결심, 의지, 이런 거고, 둘째는 이제 지방 재정이 아주 취약하고, 열의가 좀 모자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대구 미술관이 정말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은
이 시민들이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데는 보면은 피터의 벙커라든지 아르테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미술의 방호라든지 고갱 같은 이런 미술이 어떤 미술이냐 그걸 너무 과학적이고 참 환상적으로 거기에 음악까지 종합해가지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관심을 가지고 미술을 보러 오는데 그런 그 시민들의 문화의식과 이 미술에 대한 관심 미술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대구 시립미술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여튼 시립미술관에는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해지면 밖에서도 보러 와야 되고 미술에 대해서 초보적인 그런 안목이라도 와서 재밌게 하는 거 또 요즘은 뭐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좀 재미있는 그런 어떤 그 미술관에 올 수 있는 미술관 가는 날을 정하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좀 미술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하고 그 젊은 부부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그 미술관에 가는 이런 어떤 행사라 그럴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참 건설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데도 운영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데 요즘은 이 무슨 관자회나 뭐 이런 거를 공모를 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게 모순이 많아요. 정말로 대구의 미술관이나 대구의 오페라하우스나 대구의 콘서트홀 같은 거 이걸 세계적인 수준을 올리려면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겠느냐. 이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삼고 초래해가지고도 데려와야 되고 또 같이 일하는 참모들을 우수한 이런 분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미술관이 하루가 다르게끔 변모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이 큐레이터들도 손님의 수준에 따라 해줘야 되거든. 그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 보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세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그 다음에는 뭐 돈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재정적인 지원을 시가 아끼지 않고 좀 지원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무슨 뭐 문화재단이다 뭐 이런 거 옥상 옥으로 만들어가지고 비판해서 안 되지만은 그거는 내가 내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. 바로 미술관장, 미술관장하고 시장하고 그 밑에 무슨 문화국장이다 과장하고 의논해가지고 바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뭘 지원해주고 이래야지 그걸 밑에 자꾸 그런 걸 두게 되면은 또 그런데 좋은 사람이 아주 들어오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게 공모 이러니까 힘든단 말이야.